구독자님이 알려준 레시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느타리 버섯 구매했어요. 연어도 구매했고, 우유, 그 순두부 그라탕 만들어 먹을 건데 거기에 순두부만 들어가서 좀 소스는 시판용 맛있는 걸 먹고 싶어가지고 요걸 구매해봤어요. 요거는 제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그 피커베이글 다크통밀 베이글이 어제 품절이어가지고 요거 다노 통밀 오트 베이글 요거 다섯 개 묶음으로 된 거 구매해봤습니다. 요거는 앞다리살. 제가 지난번에 구매했던 탄단지 닭가슴살이나 탄단지 닭가슴살볼이 다 맛있어가지고 이번에 또 탄단지 비엔나를 발견해서 요거 청양고추 맛으로 한번 구매해봤어요. 엊그제 포장해온 요 그릭 요거트랑 대파랑 베이컨 해서 그 대파 베이컨 그 크림치즈처럼 만들어서 베이글에 샌드해서 먹을 거예요. 후추를 아주 조금씩, 소금, 알룰로스는 조금만 반 스푼만 넣어도 돼요. 좀 달아요. 덜 달게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밥하는 날이어서 밥 다 만들어놨고 100g은 오늘 연어 아보카도 덮밥 만들어 먹을 거예요. 얘네는 이렇게 담자마자 바로 냉동실에 넣어줍니다. 아보카도. 이거는 김이랑 먹으려고 간장은 안 넣었어요.
오늘은 지난번에 사왔던 이 그릭 요거트에 녹차 가루 넣어서 녹차 요거트 만들어 먹을 거예요. 양이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어제 제가 녹차 와플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먹자 했는데 말차 가루가 없어가지고 요거 코코아 가루랑 녹차 가루를 다 넣었더니 살짝 텁텁하긴 해요. 말차 가루 맛있는 거 사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은 색깔도 되게 예쁜데 요건 약간 너무 별로야. 이제 곧 저녁 먹을 시간이긴 한데 살짝 배고파져가지고 간식으로 체리 먹으려고요. 저녁은 어제 남긴 연어로 김밥 만들 거예요. 연어 아보카도 김밥. 집에서 사이클 30분 하겠습니다.
지금은 12시 30분이고 오늘은 밖에 나가서 영상 편집하고 들어오려고요. 오늘 저 요거 내일 드디어 벗기는 날이어가지고 내일도 받고 카페 가서 영상 편집까지 하고 집에 올 거예요. 갈게요. 집 앞에 시원해? 아메리카노 야나게. 네스쿨을 갖다 버렸어. 업로드가 이렇게 오르걸요? 야. 달려, 김원을. 키우는 사람들 하나씩 가. 저녁은 오늘은 고추장 리조또에 요 소고기 올려서 먹을 거예요. 산책도 한 바퀴 시켜가지고 너무 배고파요. 제가 원래 겨울에 피클을 담그는데 이번 겨울에는 피클을 안 담궈서 다음 주쯤으로 피클 또 담가가지고 한 번 더 만들어야겠어요. 거기서 무더기를 봤습니다. 정황상 얼마 전 취선의 술사행세를 하며 무더기를 찾으러 온 여자의 길을 나갔다. 역시 이게 고추장 맛이랑 소고기가 진짜 잘 어울려. 이제 살인을 했다. 살인에 대해 묻는 게 아니다. 떠보려는 거다. 서로 말이 맞아야 헷갈리지 않고 털어놓을 수 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